안녕하세요. 세계합기도 총연맹 회장 김창선입니다. 우선 세계합기도 총연맹 회원국인 인도합기도 연맹의 2021년 승란심사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혹독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승란심사이니만큼 승란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합기도는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운동하는 동료에 대한 우애심, 그리고 집중력과 정신수양까지 심신을 단련시켜주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무술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합기도를 수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합기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감동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오늘 승단심사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은 승단심사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땀을 흘리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낌없이 본인에게 투자하여 큰 열정으로 관장님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수련하여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참관하지는 못하지만 세계합기도 총연맹의 사무총장인 무하마드 레자 할샘프 파사키가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실력을 공정하고 훌륭히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샘프 파사키 사무총장은 한국에 와서 직접 힘든 합기도를 마스터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미래의 가장 값진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 모든 분들이 집중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실력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로 세계합기도 총연맹의 모든 회원국들의 회장, 임원진들, 지도자들께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꼭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